안녕하세요. 연우리형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계속했던 거 양태의 as if 대신에 as do를 쓰기도 한다 그랬죠. as if나 as do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게 벌써 네 번째네요. 네 번째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한번 한두 개 정도만 더 넣을까요? 아니면 뭐 이 정도면 다 끝난 것 같기도 해요. 자, 일단 집어넣기 틀린 거 고르긴 해요. 1번 첫 번째 문장을 보죠. He was so annoyed. 짜증이 났다. And not getting his own. 자기 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in an answer to 틀렸습니다. answer는 원래 뭐 swear에서 온 거죠. 맹세하고 대답하는 건데 아무튼 이게 가산명사예요. 보통 때는 가산명사예요. 그러나 in answer to 뭐뭐에 대응하여 대답하여 이게 복합 전치사로 쓰일 때는 관사 안 씁니다. 답은 C번이 됐죠. 조금 어렵긴 하죠. Any alternative proposal he just 어떠한 대안적인 제안에 대한 응대하는 것으로서 he just shrugged 어깨를 으쓱거렸다. As though 마치 as though 다음에 이렇게 부정사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런 비정형절이라고 그랬죠. 부정사를 어려운 말로 얘기한 부정사, 분사 이런 것들을 정동사가 아니고 비정형 동사가 쓰이는 절이라 그래서 비정형절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비정형절 또는 기타가 있죠. 기타가 있는데 전치사고라든가 뭐 형용사라든가 무동사절 이런 게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as though to disclaim. 틀린 것 같지만 틀린 게 아니고요. 안 보이니까 내려가죠. 안 보이니까. 내려가면은, 마치, 어떤 추가적인 관심이라든가 책임, 그 문제의 책임을 주장하지 있으니까 않는 것이기라도 한양 어깨를 으쓱거렸다 이런 거죠. As if, as though 다음에 뭐가 나온 거죠. 지금 to 부정사가 따른 거죠. 자, 그 다음 that was Mr. Davis on the telephone. 그건 전화해서 to say 다음같이 말한 사람은 데이비스였다. He couldn't attend the meeting. 오늘 밤 회의에 참석 안 한다고 했던 게. 그랬더니 받아갖고 말하는 거죠. 뭐 마치 누가 신경이라도 뻥이라는 거죠. 신경 쓴대. 마치 신경 쓰는 것이라는 뜻이 말한다 이거죠. As if 이렇게 쓰면 신경은 아무도 안 쓰는데 마치 신경 쓴다는 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if가 답이 되겠고요. 쭉 다 했고요. 그래서 as if가 또는 as though, as if 이런 게 as if, as though 이거의 비정사절 분사 또는 부정사 또는 뭐 기타가 올 수도 있죠. 여기서 이제 분사 he, she studied the bracelet 팔찌를 살펴보았다. 마치 trying 있으면 앞에 they가 생략된 건 she, were가 생략된 거죠. 그의 정당한 시장 가격을 마치 추측이라고 하는 듯 되게 된 거죠. She would do. 여기 생략된 게 she would do. 같은 게 다 반복이 된 것이 would do 생략이 된 거죠. As if로 그냥 넣어준 거죠. 그 다음에 she would 생략이 되고 as if trying이 된 거죠. All of them stared at him 쳐다봤다. 강렬하게. 마치 trying to understand 뭔가를 이해하려는 듯이. He walked to. Dispel his doubts. 의심을 없애려는 듯 애썼다. About 이 친구에 대해서. 해도 마치 to pass another test를 통과하기로 하는 듯. 마치 그가 공원에서 그 시련을, 그가 고생을 겪은 듯이 뭐 이런 거네요. She moved her lips as if to 부정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she, as she would do if she were about. 마치 가까이서 한다라는 뉘앙스로 바꿀 수도 있는데, 딱 이 뜻은 아니고, 그냥 바꿔놓고 본 거예요. 제가 about to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막 하려고 하는 듯이 입술을 움직인 거죠. He opened his lips as if to say. 이것도 많이 써요. As if to smile, as if to say. 뭔가 말하는 듯, 이런 거죠. 굳이 뭐 about to가 아니고 intended to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us 한 다음에 he would do 없어지고 he intended to if intended 없애고 us as if to say로 바뀐 거죠. She smiled as if to welcome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He looked his head at me 나에게 머리를 흔들었다. As if to say. As if to say는 아주 많이 쓰이는 거예요. 드물게 he left the beer glass as if to strike. 마치 치라고 하는 듯이. 물론 intended 듯이 강하죠. He made a movement. That is a movement. 그는 움직였다. 즉, made a movement까지 나온 거죠. As if to leave the room. 방을 떠나는 듯. Thinking better of it. 다시 고쳐 생각하고 return to comfort. 돌아가서 우는 여자를
다시 살펴주었다는 거죠. 뭐 C번 in answer to는 in 이게 이 in 다음에 자격이 개입이 될 때 무관사로 사용한다는 거죠. in answer to로. 그래서 여기 답이 된 거예요. As if 현재 또는 전치사하고 쓸 수도 있어요. 힐랍동 as if angry 쓰면 SUO가 빠진 거죠. As shouting as though in panic 공포에 당황한 듯이 공포한 듯 당황한 듯이 이렇게 전치사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형사구가 나오면서 무동사절이 쓸 수 있고요. As if는 이렇게 A나 A 퍽 A 그럴 리가 있나 퍽이나 턱도 따라 원래 택에서 왔다는 거죠. 자리가 안 남아 있다는 택 택도 따 뭐 턱도 없다 우리 그렇게 배우죠. 자 생략된 게 as I would do that. As if 쭉쭉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생각하고 뭔 쓴 거죠. I heard that you are going out with Alex하고 데이트 간다고 들었어. 어이 턱이나 시그럴리가. As if I would go. 내가 마치 내가 그런 의사가 있는 듯이 말하는구만. That would 그런 일이 일어날 듯이 얘기하는구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턱도 없는 거 그럴 리가 없다 이런 거죠. My boss expect everyone to work late. In order to finish the project를 끝내기 위해서 늦게까지 일하기를 기대한다. As if, 설마, 그런 걸 기대하다니. Mary is obsessed with him. 그에게, 미쳐 있어. She thinks she's gonna marry her. 작정이라고 생각해. As if, 퍽도 그렇게 했다. 이런 거죠. As if I care 또는 뭐, I cared가 쓸 수도 있는데, 뭐, cared가 여기서는 cared를 썼죠. 여기, 이 과거형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에 as if I care 근데 I don't care죠. I don't care. I don't give a shit. 뭐 이런 거 다 있죠. 많은 표현이 있는데 as if I care. 뭘 신경을 내가 무슨 신경을 써. My parents are worried about the amount of my time I spend playing 컴퓨터 게임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로 걱정을 해. As if I care. 마치 그 그들이 뭐 내가 부모님이 걱정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를 내가 신경이라도 쓰는 듯이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as if I care 이렇게 쓸 수도 있고 as if anybody cared로 쓸 수도 있어요. 지금 본문에서는 as if anybody cared도 썼지만 여기서도 cared도 쓰지만 cared도 쓴다는 거예요. 별로 상관은 안 되는 거죠. 사실로 보든 사실로 뻥으로 보든 같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아무튼 뭐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